본 의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다변화를 위한 타시도 우수 사례 도입과 폐교 재산 활용을 통한 충북도 교육청의 변화 노력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으로 농산촌 지역의 폐교는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유지 발전 가능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역 황폐화, 동문들의 반발, 학생들의 불편 등 다양한 갈등 요소가 존재하지만, 이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효과적 추진으로 새로운 학교가 지역의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될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충북 성공 사례로는 학교 관계자, 동문, 학부모 마을 주민들이 학교 살리기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학교 살리기 노력을 추진한 결과, 1, 2차 행복 나눔 제비 둥지 건립 사업을 통해 거주지를 제공하여 전입학 학생 수 증가로 연결된 괴산 백봉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전남 화순 아산 초등학교는 지방 붕괴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작은 학교임에도 미사용하는 관사를 철거하고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축해 거주지 제공을 통한 학생 유입을 추진하였고, 제주 도록초등학교는 학교 건물을 무지개색으로 칠하고 홍보해 관광 명소가 되었으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20가구가 건립되어 지속적으로 학생이 증가한 결과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되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도 있어, 충북에서도 지자체 등과 연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한편 정부는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교 재산의 다양한 활용을 촉진시켜 평생 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교 재산은 향후 학생 수 증가 가능성을 예측해 교육 환경 활용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고, 현재의 단편적 임대는 수입액도 작고 향후에 관리비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농산촌 지역의 학생 수 증가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교육청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불필요한 폐교 재산은 매각하고 향후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교육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곳은 즉각 예산을 투입해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몇몇 지자체들은 폐교 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매입 후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폐교의 지자체 대부 사례는 부산시에 무상 대부한 부산구 윤산중학교는 시에서 총 30억 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2015년도에 부산 산림교육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안산시에 무상 대부한 안산시 구화정초등학교는 시에서 약 19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한 후 안산 화정 영어마을을 건립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교 재산을 매입 후 활용한 사례로 구 굴전초등학교를 여수시에서 매입하여 약 28억 원의 예산으로 굴전 여가 캠핑장을 조성한 사례, 서초구청에서 매입한 태양군 남진초등학교는 주말농장과 연계한 서초 휴양소 직거래 장터 운영 사례, 구 남기초등학교는 완주군에서 매입하여 10억 원을 투입해 지역 경제 순환센터를 개관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충북 도내 고령화 지역인 북부와 남부권은 노령 인구만 증가하고 젊은 인구층 유입이 중단되어 지역이 소멸되고 지역 발전 동력 자체가 가까운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폐교 재산 활용의 다변화는 지역사회의 현실 처방은 물론 미래 예방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무사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교육 행정이 우리 후손들에게 아픔과 불행을 주어서는 안될 것임을 주저해 주시고, 학생들과 지역에 희망을 주는 교육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